안녕하세요. 스테레오 사운드의 차호영입니다. 저희 채널의 목적은 오디오 하드웨어 리뷰가 주입니다만 사실 하드웨어만큼 소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리마스터링한 고음질 음원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2년째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작곡과 컴퓨터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터링과 리마스터링에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논문 중에 1987년도에 발매한 비틀즈의 오리지널 CD와 2009년 리마스터링한 비틀즈 리마스터 CD의 음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리마스터 작업은 1987년도에 발매된 13개 앨범 193곡의 음원을 2009년까지 영국 EMI 음반사와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4년 동안 협업하여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 분석 작업을 할 때 한 곡당 주파수 대역을 32,768개로 나누어 각 값을 구하고 그 데이터를 주파수 대역별로 초저역부터 초고역까지 11개로 나누어 평균값을 저장하고 비교했습니다. 그것을 곡별로도 비교하고 앨범별로도 비교하고 전체 앨범 13장을 합쳐서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사운드와 마스터링에 진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처럼 과거 음원을 좀 더 좋은 소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리마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마스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사랑받으며 성공적으로 리마스터링된 음반 3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마스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음원과 리마스터링된 음원의 음질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리마스터링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원래 음원을 개선하거나 수정하기 때문인데요. 리마스터링의 주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원본 음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좀 더 균형 잡힌 음질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스테레오 이미지, 좌우 편차, 주파수 대역별 편차, 음장감, 최종 레벨 등을 미세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본 음원보다 더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가진 리마스터 음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원본 음원과 비교하여 리마스터링된 음원은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인정받으며 효과적으로 리마스터링된 음반 30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롤리 하츠 클럽 밴드입니다. 초반은 1967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9년도에 발매되었습니다. 비틀즈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그룹이 이전에 발매한 다른 앨범들과는 달리 음악성과 대중성, 예술성 등 모든 면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앨범이며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으로 초반은 1973년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1년도에 발매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시간, 돈, 사랑, 죽음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레드제플린 4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락그룹입니다. 초반은 197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앨범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명에서 유명으로 도약한 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플리트우드 맥의 루머스 앨범입니다. 11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루머스는 1977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3년도에 발매되었습니다. 당시 대중음악의 대세를 이끌었던 앨범이며 음악뿐 아니라 앨범 자켓의 세련된 디자인과 뮤지션의 개성적인 의상, 머리 스타일까지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대중음악 패션과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일즈 데이비스의 Kind of Blue입니다. 초반은 1959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9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즈 앨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존 콜트레인, 카네기 제럴드, 빌 에반스 등의 저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밥 딜런의 하이웨이 61 리비지티드입니다. 초반은 1965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1999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모던 록의 걸작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대표곡인 Like a Rolling Stone은 롤링스톤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0곡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롤링스톤즈의 Exile on Main Street입니다. 초반은 1972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롤링스톤즈의 10번째 음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섞어놓은 멋진 음반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롤링스톤 잡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0개의 앨범 중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티비 원더의 Songs in the Key of Life입니다. 초반은 1976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3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18번째 음반이며 속도감 있는 팝 노래부터 감성적인 소울곡, 심지어는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데이빗 보위의 지기 스타더스트입니다. 초반은 1972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2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정식 앨범명은 지기 스타더스트의 흥망성쇠와 화성에서 온 거미들이며 사이키델릭, 하드락 및 글램락 장르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많은 후대 음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열 번째는 프린스의 퍼플레인입니다. 초반은 1984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7년에 발매되었습니다. 프린스의 여섯 번째 앨범으로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그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앨범, 최우수 팝 보컬, 최우수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11번째는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입니다. 초반은 199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은 대중적인 그런지 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며 락 음악 역사에서 영국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넘겨받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은 앨범입니다. 12번째는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입니다. 초반은 1982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5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반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마이클 잭슨을 팝의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한 음반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는 U2의 조슈아 트리입니다. 초반은 1987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7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그룹의 가장 성공적인 앨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앨범은 1988년 그래미상 최우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14번째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to Run입니다. 초반은 1975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록앤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중 하나로 꼽히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악적 영감과 이상을 충실히 담아낸 작품으로 그의 존재감과 음악적 역량을 높이 평가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5번째는 더 후의 Who's Next입니다. 초반은 197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더 후의 음악적 스타일을 대폭 개선하고 진보시켰으며 모든 멤버들이 자신들의 음악적 영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작품으로 클래식 록의 대표작으로 평가됩니다. 16번째는 퀸의 A Night at the Opera입니다. 초반은 1975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그 당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작되었으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협연 등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17번째는 레디오헤드의 OK 컴퓨터입니다. 초반은 1997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7년에 발매되었습니다. 현대적인 R&B와 진보적인 락을 결합한 대표작 중 하나로 새로운 음악 장르로서 인식될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적 실험을 선보였는데 이는 후대 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해의 앨범 중 가장 많은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18번째는 비치보이스의 팻사운즈입니다. 초반은 1966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6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섬세하고 지적인 가사, 혁신적인 악기 사용, 진보적인 레코딩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롤링스톤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500선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번째는 메틀리카의 동명 타이틀 앨범입니다. 초반은 199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5번째 앨범으로 이전 앨범의 트래시 메탈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이고 대중적인 하드락 헤비메탈 사운드로 돌아가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의 대표 앨범입니다. 20번째는 자니 미첼의 블루입니다. 초반은 197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2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그녀의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앨범으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비평가들로부터도 평가가 높습니다. 이 리마스터는 50주년 기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21번째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터입니다. 초반은 1970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평온한 분위기, 미묘한 하모니와 뛰어난 보컬 연주 등으로 매우 특별한 사운드를 선보였고 트랙마다 감정의 전환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발매 당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들의 대표적인 앨범 중 하나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커버하여 영원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22번째는 핑크 플로이드의 Wish You Were Here입니다. 초반은 1975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그들의 아이콘적인 앨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더욱 직관적인 가사와 멜로디, 심오한 음악적 실험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앨범의 아이콘적인 커버 아트 역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만큼 인상적입니다. 2006년에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23번째는 지미 핸드릭스의 일렉트릭 레이디랜드입니다. 초반은 1968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0년에 발매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앨범으로 지미 핸드릭스의 창조적인 역량과 실험적인 성격이 최대한으로 드러난 작품입니다. 블루스와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뮤지션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4번째는 밤 말리 앤 웨일러스의 엑소더스입니다. 초반은 1977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레게 음악의 명작 중 하나로 자신이 살던 자마이카를 떠나 런던으로 이주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어 레게와 자마이카 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5번째는 존 레넌의 이매진입니다. 초반은 1971년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8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인간이 평화롭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매진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한 존 레넌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곡은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가수들이 커버한 곡 중 하나입니다. 26번째는 AC/DC의 Back in Black입니다. 초반은 1980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3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전 보컬리스트인 본 스콧의 사망 후에 새로운 보컬리스트인 브라이언 존슨이 참여한 첫 앨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 하나입니다. 27번째는
도어스의 동명 타이틀입니다. 초반은 1967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7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어둡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앨범으로 재즈, 블루스,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면서도 진보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더 도어스는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중 하나로 평가되며 밴드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28번째는 블랙세베스의 패러노이드입니다. 초반은 1970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16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블랙세바스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앨범 중 하나이며 앨범은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고 헤비메탈과 하드락 장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9번째는 비스티보이스의 폴스 부티크입니다. 초반은 1989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9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의 힙합 음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앨범 중 하나이며 비스티보이스의 음악적 탐구와 혁신성으로 인해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음반에서 재밌게 들었던 샘플을 재활용하여 샘플링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30번째는 닐 영의 하베스트입니다. 초반은 1972년에 발매되었고 리마스터는 2009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록 음악가 닐 영이 그의 음악적 재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평화로운 보컬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함께 어우러져 앨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기까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잘 리마스터링된 음반 30장을 추려보았습니다. 특별히 순위를 생각하고 만든 것은 아니며 제대로 리스트를 만들려면 몇백 장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여 100개의 리스트를 뽑아놓았습니다. 조만간 영상을 만들 계획이며 사운드가 특별히 좋아서 그래미상을 받은 클래식 음반 등 다양한 음원 소스에 관한 영상을 기획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